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제주 청정 환경 보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요.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은 이 기후 위기에서부터 환경 보존을 위한 제주도의 다각적인 정책과 그리고 그 추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데 기후 위기 제주도는 좀 어떤 상황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보고 있나요? 일단 탄소 중립이란 개념부터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 방출되는 그 온실가스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그러니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라든가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호주에 2년 동안의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 우리나라 면적 2배 이상이 불에 타 이렇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12일 동안 내린 비가 1년치 양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멸종유기종인 구상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로 15년 동안 약 24%의 면적이 감소됐고요. 해수면인 경우에도 1990년 기준 보면 13.1cm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우리 실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들이 기후행동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예. 제주도가 그 최근에 제1차 정확하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아까 우리 환경국장께서 강조하신 이 탄소중립의 목표년도를 2035년 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는 2050년이래요. 네, 예. 그런데 제주도가 이렇게 15년이나 앞당겨서 목표 연도를 제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 도시를 넘어서 아시아 최초 무탄소 도시로 가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와 어떤 비전을 선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이런 돌발적인 기상 변화가 많은 네. 어떤 최일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2022년 기준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19.1% 전국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정부와 관련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도에서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구체적인 신호를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주 포럼에서도 그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차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 차원보다는 지방 차원에서 탄소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잡았고요. 네. 특히 가장 선도적인 곳이 바로 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이 돼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본 계획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에 수립한 기본 계획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의 10년간의 탄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글로벌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제주라는 비전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뭐 건물, 수송, 농축, 축산, 폐기물, 흡수원, 그리고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소 8개 분야의 온실가스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아까 했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어떤 재생에너지 보급, 그다음에 녹색 에너지 확대, 그리고 폐기물 저감 정책 그리고 나무 심기라든가 숲 조성 등의 어떤 탄소 흡수원 이런 방안들을 담고 있고요. 이런 기본 계획도 담겨진 정책들을 해마다 평가를 하고 그 네. 평가 결과를 그 도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이행 기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목표 연도도 15년이나 빨리 잡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주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우리 제주만 좀 강하게 한다거나 또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번 기본 계획은 국가 정책과 연계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만의 어떤 특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라는 도입을 했고요.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 흡수도 하고 녹색섬 그 저감 저책인 녹색벨트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제주 같은 경우에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이런 정책을 폐기물 정책을 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기존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네. 지난 5월 1일 발표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린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에너지. 탄소 중립을 저희들은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좀 세부적인 거를 얘기를 할게요. 환경보전분담금 얘기를 하죠. 일각에서는 입도세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를 하진 않아요.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환경보전분담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용역을 하셔서 결과를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그 용역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일단 용역명은 어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주요 내용이 세 가지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명칭에 대한 정립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는 기여금이나 협력금 뭐 이런 분담금 쪽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그런 명칭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주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부가금 부과가 제주에 한정된다는 제주 임의로 했고요. 그다음에 분담금의 목적이 자연환경이나 제주의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이라는 특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된다는 그런 그리고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을 의무해서 제주 환경 보전 분담금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정립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했는데요. 네. 타 지자체의 형평성이나 적정성 논란 그리고 타 분야 관광이나 환경 분야의 분담금과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나 정부에서 그 입법을 추진할 때 필요한 실제 법률화의 내용을 저희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당장 관광업계 쪽에서는 뭐 부정적인 걸 떠나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를 내는 것 같고 의회에서도 그닥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찬성하는 시각도 있어요. 찬성하는 시각도 소위 말하는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제주도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태도가 있느냐 이런 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수차례 인식조사나 어떤 도민들의 어떤 관광업계에서나 다 동감합니다. 제주의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은 약간 감소 추세고요. 그리고 20, 30대 수출에게 순유출 인구화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시기에 시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겠고요. 네. 관광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과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기들에게 그 징수 책임을 떠넘긴다 또는 어떤 관광 숙박인 경우에는 1인당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업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분담금을 업계에서 대납할 소지가 있다는 이런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리고 아까 관광에서 부과 방식이나 뭐 대상 이거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입법이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 적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 듣고 검토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서 그 보완 내용을 마련해 갈 것이고요. 지금 용역이 돼 있지만 그 용역이 전부 그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용역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그리고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시기를 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졌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게 계속 시기가 유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은 아니고요. 네. 지금 워낙 지금 지표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하반기쯤 돼가면 지표들 개선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객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저희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저희들은 내년쯤 되면 그렇게 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저기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내년에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여건이 대외 여건이 괜찮으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잠깐 가벼운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환경국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곶자왈 분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뭐 부결이라고 표현하면 의회와의 시각이 맞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건지 일단 이 내용은 도대체 이 조례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의회와 협의가 안 되나요? 일단 굿자를 보조 및 관례 조례는 2014년에 최종 그렇죠. 예, 네. 제정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개정안을 해서 이회 제출했는데 알다시피 뭐 올해 2월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개정안에는 그 사유지 굿자를 매입이나 그러니까 전략적 관리를 위해서 굿자를 지역을 세 개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했는데요. 이 청구권과 아울러 토지 특별 회계 이렇게 특별역의 설치 그리고 곶자를 보존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곶자를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은 이외에서는 일단 저희 아까 곶자를 세 개 지역으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지역이 상위법 제주특별법 위반이다. 네. 그리고 저희 곶자를 매수 청구권이 이것도 또한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도민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행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일단 상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네.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에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은 거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 네. 현재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고요. 네.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네. 제주 권역을 네 개로 나눠서 이미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상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놓고 있다. 그럼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 그러면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도민 설명회에서는 그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일단 가장 많은 의견은 곶자를 지정으로 인한 사유지 세관 침해다 그래서 반대한다 네. 이 이야기가 거의 전부였고요. 네. 그다음에 곶자를 신규 지정 시에 추가로 행위 제한이 되는 거 아닌지 그렇겠죠. 예, 그리고 곶자를 저희들이 세 개 지역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 지역에는 이게 보호하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구좌나 조천 지역에서는 약간 상반된 의견이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 함덕 지역의 일부 곶자를 제외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북촌은 반대로 신규 편입이 됩니다. 편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6월 중에는 저희 곶자를 보전위원회의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후에 도의가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재산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의회가 얘기하는 상위법의 충돌의 문제는 그건 법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잘 조정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보존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민사 8기 도정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전국적으로 법률에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제주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 하면 어떤 보호지역이라든가 생태가 우수한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네. 어떤 생태계 보전,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 제도는 알다시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간 지역 그리고 목장, 숲, 그리고 오름, 곶자을 숲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들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렇죠. 있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토지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입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처럼 일정한 보상을 주문해서 사유권 재산에 대한 또 논란도 피하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 근거가 돼 있고 또 그 생태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럼 제주형이라면 예. 제주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좀 독특한 특별한 뭐 다른 게 있나요? 이거? 일단 저희 도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만을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예, 그 기본 계획과 더불어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호 지역 지금 현재 대부분 대상이 보호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그
제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서비스 주민들 대상으로. 그리고 사업세상 주체도 토지 소유주인데 타시도는 저희는 마을 공동체라든가 인근 주민들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점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활동 유형이 타시도는 약간 철새 보호 유지에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하천 정화라든가 생태 탐방 해설, 아까처럼 숲지 복원, 숲 조성 등의 어떤 23개의 자연 보호전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지금 어떤 자발적인 자기 마을의 환경 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도가 증대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을 공동체 결속력이 되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집을 지에 대해서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국장님하고 쉼없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부터 환경보전분담금 그리고 곶자왈 그리고 생태 서비스 지불제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환경국의 또 다른 업무가 이 수자원 관리 분야인데요. 특히 지하수인데 제주는 뭐 제주의 물이 소중하고 또 이 물 또한 이 우리 후세들에게 아주 안전하게 넘겨줘야 될 거는 우리의 그 의무이자 또 책무라고 보는데요. 지금 지하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 아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면 제주도는 이제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어떤 강이나 호소 같은 그 지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도민들은 그 용수를 지하수에 전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한 2233mm 이렇게 해서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약 60% 이상이 그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수위도 지속적으로 저들이 상승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극심한 가뭄이라든가 그렇죠. 저 물 수요가 이렇게 증대될 경우에는 제주의 어떤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도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통합물 관리책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지하수뿐만 아니라 다른 수자원도 어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네. 그다음에 올 2월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물 관리위원회를 출범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물 관련 탈은 하천이라든가 용천수 이런 계획들이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심의할 거고요. 통합물관리 매년마다 이행계획을 세웁니다. 이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개편인데요. 네. 저희들이 22년 6월 달에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네. 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국가나 도지사가 소유했던 간정들은 100% 감면이었는데 저희들이 50% 감면을 했고 그다음에 사설이나 농업용수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했던 거를 예. 사용량에 의해서 비례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체계로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어쨌든 사용량에 비례해서 지하수에 그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라는 예. 내용이 뭐 저희도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첫 큰 틀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고 지하수의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하수의 난개발도 막고 또 이걸 또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지하수 개발이나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하수의 개발 이용 허가는 저희 제주특별법하고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엄격히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도심지라든가 서부 네. 지역은 지하수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하수 주 함량인 중산간 지역은 그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한 지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애월, 네. 그다음에 한림, 네. 한경, 대정은 이미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저희들 지하수 개발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250m 반경 내 기존 지하수 관정이 있거나 예. 그리고 100m 이내에 폐수 배출 시설 등 오염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용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가뭄 등의 그 대처하기 위한 공공 그 농업 용수인 경우에는 예.
일부 네. 신규 개발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도 통합물관리심의위원회 네. 엄격한 심의를 거쳐 네. 허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허가가 나는 곳은 있네요, 그러면? 예, 불가피하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수도용으로 쓰인다든가 가뭄 등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공급 지하수 농업용 간정인 경우에는 일부 허가가 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용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장 허가 시에 예. 실제 사용량과 비교해서 취소 허가량을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 공해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그럼 그렇게 되고 있고 그거에 비해 중요한 것이 또 지속 가능한 우리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가장 중요한데 제주도가 이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책이라든지 좀 역점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하수 이용량 관리고요. 아까 연장 허가 시 저희들이 그 실제 사용량에 부과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또 하나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빗물 이용시설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농업 용수나 축산 용수 등에 활용되는 시설인데요. 저희들 조금이나마 그 농업 용수 부족을 해결하는 데 그 보탬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에 대해서 1725개소의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인데요. 물이 부족한 남원업 지역의 중규모 빗물 이용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네. 7,500톤 규모의 빗물 이용시설로서 2030년까지 빗물 이용량을 약 17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시설 설치가 되면 저희 효과 분석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친환경 골프장 그 인증 제도인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같은 대규모 사업장이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쓰죠. 네, 네. 저희들 29개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거의 100개의 공이 지하수 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양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양전디를 관리하다 보니까 농약 사용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관리가 저희들이 골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골프장의 자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2일 날 저희들이 그 29개 중에 24개 골프장과 친환경 골프장을 위한 상장 협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공모 평가를 통해서 올해에는 일단 두세 개의 친환경 골프장 우수 골프장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프장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수자원 관리에는 많은 도움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폐기물 분야를 얘기했습니다. 이 구자읍 동북의 그 환경자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색달동의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도 준공됐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제주도청 환경국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이거 뭐 직원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도 거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하면서 이제 운영되고 또 준공되고 이렇게 했는데 인프라 시설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틀을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환경국장에서 생각하시는 제주도의 이 폐기물 정책 방향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이해와 협조가 이게 필요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그 환경 오염은 전 지구적 위험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는 폐기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적 처리와 관리에서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 경제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나 축제 때 일회용품을 대체해서 다의 용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네. 지난 5월 달에 한번 첫 일례 실시했는데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종대라고 해서 네. 플로깅을 장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관광 순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1차 산업에서도 저희들이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농 멀칭 비닐을 생분해성으로 보급하고 있고 어구도 네. 이게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 경제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이렇게 생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 재활용. 그리고 예. 지금 곳곳에 있는 우리 재활용 도움센터 확충하고 그리고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의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만 놓고 보면 아까 예. 우리 국장님 강조하신 재활용. 예. 그 다음에 이제 소각과 매립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각에서 발생하는 거를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강조가 됐고, 제주도도 그걸 계속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일단 저희들을 2019년에 그 준공된 제주 환경 자원센터 동북에 있는 여기는 약간 1일 약 500톤의 그 소각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흰색 종량제 봉투에서 분리 배출해 주시는 그 가연성 폐기물을 약간 850도씨 이상 고온으로 이렇게 가열을 하는데요. 이때 소각열을 활용해 가지고 물을 고온, 고압, 중기로 바꿉니다. 네. 이때 그 소각시설 내에 이렇게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저희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만 3천여 가구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고요. 네. 저희들이 23년에 발생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를 했는데 14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소각 과정에서 배기 가스가 네. 배출되잖아요. 네. 그때 이게 오염물질을 제기하고 이제 굴뚝을 통해서 200도씨로 나가게 됩니다. 배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네.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가적으로 이런 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네. 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면 내년부터 가동하게 되면 연 2억 원의 네. 전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국장께서 계속 강조한 얘기 중에 하나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어느덧 제가 하도 여러 번 듣다 보니 이제 귀에도 익었는데 2040 플라스틱 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저희도 추진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저희 성과를 말씀을 크게 약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원천 저감하고 제로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습니다. 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어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고요. 네. 두 번째는 자원순환 아까 인프라 구축 및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역시 동북에 저희들이 5월에 광역 생활 자원 회수센터가 준공됐는데 재활용 선별률이 기존의 56.5%에서 67.2%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저희들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네. 도외로 운반해서 그 재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재활용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범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저희 노력을 하였습니다. 232개의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범도민 추진회를 출범했고요. 네. 작년 5월에는 1,500명이 참여해서 탈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우도에 있는 다해용기 세척센터를 준공했고요. 네. 그다음 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내에는 민간 최초입니다. 탈플라스틱 실천 선포식을 해서 청정 우도를 만들어냈다는 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 민간 주도의 이런 사회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강혜숙 국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2040 플라스틱 제로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적극. 여기에 네. 덧붙여서 네. 일회용급 보증금인데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아시겠지만 네. 23년도에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전국 자율 시행 이후에 정부가 예, 시행 네. 이후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 2월 달에 정상화 추진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도민과 관객 상대로 저희 10회 이상 홍보 부스 운영에서 설명도 했고 예. 올해 그 두 달 만에 저희들 해수 보장, 일회용컵 해수 보장제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컵을 일회용컵 보증금 5개 갖고 오면 쓰레기 네. 봉투 한 장을 주는 네. 이런 걸 했는데 2개월 만에 약간 5만 개의 컵을 네. 지금 해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자발적 참여 매장을 8개소를 이렇게 발굴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이런 8개의 자발적 매장하고 또 도내 스타벅스가 약 30여 개소가 되는데요. 네.
이 35개소가 일회용컵 보증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워낙 그 음료 시장에 이게 많은 그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일회용컵 그 참여율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6월 중에 지역 프랜차이즈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설득을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항 내에는 상설 저희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대형 가스를 이게 활용한 TV 홍보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매장률을 좀 높이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저희는 그 미희행 악성 매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방은 안 해요, 이거? 지금 시범적으로 세종과 저희 제주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안 한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래서 불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매장은 이렇게 보증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전국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100개 이상 갖고 있는 데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그 강제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연환경이나 이 수자원 문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폐기물 관리라든지 또 플라스틱 이거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게 못지않게 우리한테 중요한 환경이 이제 공기질이거든요. 공기질. 요즘 제주의 공기질이 뭐 안 좋아졌다고도 하고 또 실제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상태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주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은 2015년 이후 매년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이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군요. 예예. 예. 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네. 전국이 18 마이크로그램이면 저희 제주 같은 경우에는 14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것은 제주 공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정책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제비를 하고 있는 도정의 역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그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데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어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미세먼지 그 저감을 위해서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주요 오염원인 대기 배출 시설과 공사장을 이렇게 집중 점검하고 그 먼지가 많이 쌓이는 많이 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이나 그 영농 잔재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절 관리제 시행을 해봤더니요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수량이나 강수지수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계절 관리제 평균 농도가 지난 5년 이래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관리제 시행자보다 미세먼지 저음일수는 50일에서 79일로 증가했고요. 납품일수는 19일에서 6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서 142억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가, 그 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다든가,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엔진을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LPG로 이렇게 전환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가스 열 펌프 냉방기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산림 녹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지금 나무 심기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건지 좀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2022년부터 26년까지 도민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저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2년, 23년 또 260만 나무 그루를 심었는데요. 이는 11,357톤의 탄소 흡수와 그리고 4,732대의 승용차 배출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게 도시 바람 길숲이라든가 기후 대응숲 그리고 가루수 하수층 등을 통해서 600만 나무 그루 나무 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특히 그 도민분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심지 그리고 생활권 주변에 이렇게 집중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숲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향으로 있습니다. 네. 이 산림녹지는 지금 아까 우리 공공이 주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민간과의 협업이라든지 특히 기업의 참여 이런 것들 중요한 것 같은데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공직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원래부터는 기업과 민간 그리고 도민이 행정과 함께 녹지를 조성하고 이제 관리에게 나가서 저희들이 제주숲 공간 혁신 프로젝트라는 것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 참여, 모다드렁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가 기부한 그 나무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예, 모다드렁 낭식기 대작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르방공원에 그 모다드렁 숲이 있는데요. 여기를 네. 여기를 포함한 네 개소를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반려가로수 입양 사업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가로수가 심어진 구간을 입양하여 돌보는 건데요. 현재 제주도 내 6개 구간을 선정해서 12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저희들이 그 12개 그 기관 단체와 협약식을 했고요. 현재 가로수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참여했고 시니어 클럽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가로수 그 반려가로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기업 참여 도시숲 확대 협력 사업입니다. 네. 도가 숲을 조성할 장소를 제공하면 기업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6월 14일까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든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아니면 도외에 있는 기업들까지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가 제공한 곳에다가 기업이 와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예예아예 예,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환경국장에서 처음에 강조했던 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이제 2035년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도민 또 특히 우리 함께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주가 정부로부터 환경 교육 도시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환경교육도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일단 환경교육도시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어떤 기반이라든 협력, 교육수업 제공 등의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진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네. 현재 광역시자체 같은 경우는 6개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1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그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제주의 지속가능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 생애 주기별 환경영향 강화라든가 학교의 환경교육 강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어떤 역량, 생활, 정착, 그 다음에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민, 학, 간, 시민단체가 이게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이런 협력과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교육 센터로 지정된 데도 있고요. 예. 아시아 기후변화센터가 이런 곳에서 예. 그리고 또 사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 예. 이곳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면 예. 그쪽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그 환경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는 그 환경부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받은 사업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쉼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습니다. 저희가 도의회 중계를 하다 보면 강혜숙 국장을 보면 환경보전분담금이라든지 또 곶자왈 여기에 대한 의회에서 설명만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곶자왈 국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순서를 정리하면서 아까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또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주 환경이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제주도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사회의 전환이라든가 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환경 보전 분담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 자원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는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심기부터 그리고 일회용품 줄기까지 작은 실천들이 모아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주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이 본방송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VOD,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강혜숙 기후환경국장과 함께했던 김숙범의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